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댓글에 보니까 예전에 그 리뷰했었던 이란스프 리뷰를 꺼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외전적인 이란스프 블랙을 가져왔습니다. 블랙? 네, 최고 블랙이에요. 네? 나 강국이야? 블랙 강국인데. 아니, 이 사람의 몸이 예전 시기와 다르게 되게 담배도 많이 피고, 잠도 안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안 좋은 상태입니다. 과식도 많이 하고. 땀은 안 돼, 땀은 안 돼. 얘들은 배추인 거 아니야? 적절, 아, 적절로. 여기, 아, 배송하러 가는구나. 이거 좀 달라요. 어? 얘들 옛날에 귀여운 애들이었는데? 이 몸에, 이 몸에서. 아, 애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 아, 작은데? 작은데 승질이 들었구만. 개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뭐부터 체에 일어나는지 아나요? 염증. 몸 전체에서 염증이라. 기본적으로 뭐 관절력, 심지어 암도 결국 염증에서 기반한 것부터 출발하거든. 이런 혈관 상태나 이런 혈소판들이 까칠한 이유는 얘들이 어서 자꾸 출혈이 나고 망가지니까 일을 많이 해서 얘들이 승질이 더러워진 것 같은데. 아카야로, 이노치요리모 다이지나 산소 하나스나. 오, 뭐야? LDL 노래죠. LDL. 아. 이만호와. LDL이 뭔지 알아? 이거 나오는 이유. 그나마 콜레스테롤 노래죠다. 간소에 나온 콜레스테롤을 부호토기시키야갔다. 부호토기? 동접증이. 그러나마 혈관이 막혀서 동맥효과를 일으키면 우리들이 도망을 그렇지. 지저분한 쓰레기처럼 표현했구나. 혈관 안쪽을. 야, 이거는 잘 보이는데. 도래나고 나를 때. 体の 酸化のせいだ. 酸化? これも ストレスの 影響だよ. ストレスで 増えた 活性酸素のせいで. 不法投棄. 활성산소가 뭐게? 산소는 O2잖아. 근데 거기에 라디칼이라고 뭐 이 하나 딱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독소가 되거든. 그래서 활성산소는 산소가 얌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세포 죽일 때 H2O2라는 걸 쓰거든요. 다산화수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포로 변하면서 주위를 다 녹여버리거든. 그게 과산화수소의 역할인데,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제 막 이게 정상적인 또 공격이 걸리니까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오, 이거 뭐야? 일산화탄소는 CO2가 그 저기 이산화탄소잖아. 이산화탄소 CO. CO는 어디서 나오게? 연탄가스. 연탄가스 중도. 근데 여기 연탄가스가 있어. 헤모글로빈은 산소보다 그러니까 연탄가스를 많이 마시면 우리가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되는데 연탄가스가 얘랑 결합해 버리니까 산소가 결합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헤모글로빈, 血液の 赤さの 元となる 赤色素を 持つ タンパク質. これが 산소と 結合することによって 赤血球は 산소を 運ぶことができる. 一酸化炭素と 結合しちまうと 俺たちは 산소を 運べなくなる. 血管 안에 一酸化炭素が 発生. 중추신경에 刺激 아리. 혈관 안에 一酸化炭素가 생기지? 刺激あり何らかの毒物が入ったかもよ毒物だと? 心拍数 増加 血圧上昇 心拍数는 이제 산소가 안 오니까 피를 빨리 확 짜는 거고 혈압도 그만 맞춰놓는 것이지만 요새는 수축 혈관은 제가 저번에 그때 조그만한 그 혈관만 해도 근육층이 있다고 얘기해서 확 줄어드는 거지.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뭐게? 아세틸콜린이 이제 몸에 어떤 그 흥분 정도를 컨트롤하는 이런 제재인데 걔를 받아들이는 이 수용체가 있어.
이상한 놈이 붙어서 뭐 지휘계통에 혼란이 온 것 같다는데 이게 무슨 독극물인지 나오진 않네.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세틸콜린 주요体 시나프스에 존재해. 나오네. 내가 열심히 설명할 필요 없네. 컴팩스에 구성される. 요봐 여기 이렇게 돼 있지. 내가 꼭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 있나 안 봤는데 이거. 신경 전달 물질である 아세틸콜린. 이렇게 생겼어. 이게 세포막이고. 세포막이고 이게 수용체인데 예. 우리가 세포막은 바깥하고 완전 이렇게 딱 단절이 돼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이게 다 단백질이거든. 이게 폴로폴로하게 다 단백질이고 이건 지방이고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받아들였다 안 받았다 선택적으로 하니까 리셋 또 수용체라고 합니다. 다 들어온 게 아니거든. 좀비들은 좀비인데 뭐 이상한 균이구만. 어 肺炎球菌だ。 肺炎球菌。 肺炎敗血症などを引き起こす病原性菌。強靭で毒素。 이게 세균 입장에서는 혈관은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여러 층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아까 전처럼 염증이 생기고 하면 그럼 얘들 들어오는 거지. 혈관으로 균이 딱 들어온 그때부터 폐혈증이거든. 근데 이제 산소가 많고 산소 분압이 높으면 이런 애들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산소도 없고 일산탄소만 많으니까 예, 세균이 들어오기 좋은 상태지. 세노 強い 균. 어 얘들 잡아먹는구나. 우리たちも 溶血させられしまうぞ. 용혈. 용혈이 이제 혈액 안에 있는 이런 헤모글로빈이 이제 다 풀려지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얘들이 뭐 영양분을 삼는데 결국 헤모글로빈이가 글로빈은 글로불리는 단백질의 일종이거든. 네. 근데 잡아먹으면 좋지. 대표가 나타나는 거. 그렇지. 오, 얘는 여잔데? 야, 왜? 가라에다 산소를 타이내에 取り込んだり. 赤血球が 運んできた 二酸化炭素 空気中に 排出する 役割を 이게 흡사 그 태포를 형상하는 것 같고 이게 필터 같이 얘들이 청소하네. 얘 이 작업복 입은 애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요츠키칸. 이거 요고레와 이따이 공카이노 이조지다요. 크면 담배 안에 엄청 많은 물질 있잖아. 담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구나. 10년 ぶりの 10년 만에? 마인도 こんなことが. 아래를 이로 이전의 요고레가 마다 남고. 야, 이거 되게 정확하네. 왜냐면 10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배를 한번 피잖아. 담배를 한번 피고 걔가 다 빠져나간 데까지 10년. 나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고. 내가 지금 내 거에서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한 20대가 담배를 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배로 다시 돌아간 데는 30대를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 내용인데, 야,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네. 그렇지. 야, 담배 때문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담배를 피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서 흥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 담배 오래간만에 피면 싹 도는 느낌 나는 거 그게 그것 때문이지.